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목사가 엄청 요구한 커피 내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굉장히 비밀에 쌓여 있고 뭐랄까 교수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가득 차서 대궐 같은 곳에서 상주하고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평범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커피를 내리는지를 한번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은 선물도 있고 하니까 그럼 커피를 내리겠어요. 원두를 소개해드릴게요. 커피는 이것입니다. 콜롬비아 메델린 수프리모 워시드라고 하는 거 쓰는데 카페 샘에서 만든 원두를 쓰고 있습니다. 원두가 싸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번에 종로에 갔을 때 전수해주셨던 비법 중에 하나는 커피 이름이 길면 길수록 신선하고 맛있다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많이 써있긴 한데 어쨌든 영어를 모르니까 되게 맛있는 원두 같습니다. 여튼 요거를 한번 원두를 내려서 갈아볼게요. 아참, 커피를 내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게를 재는 건데요. 종로에서 이제 가져온 물건인데 왜 썼던 것 같은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피의 성지에서 가져온 만큼 굉장히 좋은 물건이겠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딱 뜹니다. 아주 이렇게 딱 놓고 커피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664g이 뜨네요. 우리는 664g의 커피에서 얼마를 먹어야지 충분할까요? 한 톨의 커피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가루를 탈탈 털어줍니다. 이러다 커피를 쏟으면 치우는 것도 물론 제 몫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커피를 털어줍니다. 커피를 다 갈았으니 이제 또 무게를 재봐야겠죠? 462g입니다. 아까 전에 몇 그램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갈았으면 느헤미야의 식구들 모두가 먹기에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까요? 제주에는 삼다수가 있듯이 서울에는 아리수가 있죠. 이 서울의 한 복판 홍대에서 먹는 아리수의 맛은 얼마나 신선할지 기대가 됩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커피를 할 때는 컵이랑 요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요 이거 뭐 기름종이 같은 거? 이거? 색깔은 무조건 갈색으로 사도록 합니다. 흰색은 뭔가 이미지가 잘 뜯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색 이 기름종이를 사용해서 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물이 다 끓었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 기름종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로 쫙 뿌려가지고 냄새를 어이씨 쏟았어. 이제 비염인 저는 냄새를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그냥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느헤미야의 커피 내리는 방식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순 없죠.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쏟았으니까 옆에다 치워놓고 해야 되나? 물 닦아야 되나? 커피콩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커피콩을 쏟아보겠습니다. 먹을 거 남기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잘 털어가지고 끝까지 잘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이 커피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g. 아까 전보다 이상하게 좀 적어진 느낌인데 왜 적어졌지? 이게 그 핸드드립이라고 아주 이제 고급진 기술인데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자신이 바리스타가 된 듯이 생각하면서 몇 번을 돌려줍니다. 돌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리면 돼요. 왜 모집 인원이 잘 안 오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돌리다 보면 어느새 커피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어놓고 나면 커피가 지가 알아서 내려오니까 커피가루가 좀 남았네요. 커피가루를 남기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저 털어놓기로 합니다. 뚜껑에도 붙어있네. 다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쁘게 내린 커피를 마치 원래 여기다 했었던 것 마냥 커피를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제자리에 잘 갖다 놓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이 원두를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티백을 두 번 내려 먹듯이 연한 맛으로 먹듯이 다시 한번 물을 내려서 제 커피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탄맛이 난다 그러면 커피가 맛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탄맛이 나든 무슨 맛이 나든 비염의 힘을 얻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담은 이 물 전부 다 쓰는 거죠.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허투루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 헌금 이런 거 다 아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왜 물 너무 많이 따랐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을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커피를 만든다는 건 좀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커피 전반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저울이다. 종로에서 직수입한 저울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울이 없다면 커피를 내리지 못하겠죠. 커피 원두의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커피 가루의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커피를 내린 양이 얼마인지도 잴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이 귀한 종로에서 얻은 저울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두가 얼추 내려졌나 보네요.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